24년 3월 21일 목요일 날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이라 밖에 나가 햇빛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합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병이 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병원 문제로 시끄러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삽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어제 책을 샀습니다. 자기 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자기 혁명. 옛날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혁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혁명을 해야 됩니다.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은 많이 안 먹으면 될 것이고, 또 그 반대로 안 먹어서 생긴 병은 많이 먹도록 하면 됩니다. 또 너무 과로해서 생긴 병은 과로하지 않고 살면 건강해집니다. 또 너무 일을 많이 해 필요한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쉬면 병이 납니다. 날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스트레스로 생긴 병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서 스트레스 줄이고 살면 건강해집니다. 내 병은 내가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내 몸을 맡기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처방전 달랑 하나 띄워주고 맙니다. 상담하는 시간은 1, 2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운동해라. 무엇을 먹어라. 어떻게 생활 습관을 고쳐라 하는 말을 안 합니다. 환자가 건강해지면 병원에 손님이 줄어 병원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약만 먹고 다시 또 오라고 합니다. 시간이 돼서 날짜가 가면 또 메시지가 옵니다. 며칠 날몇 시까지 오라고. 병은 내가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생활했던 것 반대로 하면 됩니다. 당뇨병은 먹는 것을 산더미같이 먹어서 생긴 병이니 먹는 것을 줄이면 바로 치료됩니다. 비만한 병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음식을 줄여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누구나 건강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해 줄수 없습니다. 나는 변비병, 피부병으로 10년간 고생했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 찾아 치료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생활을 개선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완치되어 23년도 쌍쌍파티에 출연도 하고 6시 내 고향에 출연도 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병은 내가 치료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병원에서는 정상 치료만 해줍니다. 그때뿐입니다. 식생활을 개선하고 모든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면 병은 저절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생활을 반대로 해보세요. 병이 난 분은, 그리고 병이 안 생기고 건강한 분은 더 열심히 해서 건강 찾아 살면 돈도 벌고
지금같이 병원 문제로 시끌시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매일매일 운동을 햇빛을 받으며 하고 비, 눈이 오면 실내 운동이라도 해서 모두 건강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